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제 사랑이랑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사랑아. 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빙수야. 빙수야. 팥빙수야. 아니 오늘 팥빙수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러면요? 분식집에 가고 있어요. 분식집에 간다고요? 거기가 네. 빙수야라고 분식집이 있거든요. 네? 엄청 유명해가지고 엄청 친절하시대요. 그리고 네. 그리고 간식도 주신대요. 아 가면은 네. 서비스도 좋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가면은 빙수야 분식점에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거야 떡볶이를? 아니요. 근데 왜 가요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아 도전? 네. 아 여러분 그 빙수라는 떡볶이집이 워낙에 유명해서 뭐 예약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사랑이가 워낙에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한번 지금 빙수야 분식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뭐요? 지금 가면 내일 먹을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지금 가는데 내일 진짜요. 먹는다고요? 네. 진짜? 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사랑이 아빠가 지금 빙수야에 가서 오늘 가자마자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박. 무작정 가보는 거야. 가보는 거야. 고고. 고고. 자,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빙수야에 도착을 했어요. 자, 빙수야에 도착했습니다. 빙수야가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여기 이 분식점입니다. 이 분식. 문 닫은 거 아니야? 아니야, 문 안 닫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무작정 왔는데 사랑이가 먹을 아니야? 수 있을까? 아, 모르겠어요. 지금 예약이 많이 차 있습니다. 자, 왔어, 왔어, 왔어. 번호 없이 그냥 와봤는데. 아, 죽겠다. 번호 없으면 못 먹어요? 네, 오늘은 많이 좀 마감이 다 돼 있습니다, 사장님. 아, 사랑하지. 지금 마감이 됐대. 어떡하지? 싸갈 수 없나? 아니, 포장도 마감이니까. 에? 포장도 마감이에요? 네. 사랑아, 진짜다. 사랑아, 진짜, 진짜 마감됐대. 어떻게 사랑해? 미안해. 자 이거 먹고 아씨가 다음에 먹자. 미안. 자 오늘만 사랑아 미안해. 아씨. 사랑아. 오늘만 이해해줘. 어떻게 진짜? 야 진짜 예약 하나 못 먹는다. 진짜 마감이 다 되겠어. 야 마감됐어. 마감. 이거 뭐지? 마감했습니다. 지금 저거 이따 3시에 먹으세요. 네? 밤 새벽 3시에 드세요. 밤새벽 3시 지금 저금 몇 시요? 새벽 3시에 드세요. 3시요. 새벽 3시도 문을 여세요? 네 미세먼지 한 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랑아 새벽 3시였는데요. 자 너도 있는지 몰랐다. 야 자 승희야. 야 승희야 오늘 내게 주세요. 승희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야. 아, 사장님 나중에 아이스크림 두 배를 해줄게요. 미안해요. 어떡하지 사장님? 못 샀어. 아, 포장도 안 된대. 네, 지금 재료가 포장도 안 된대. 포장도 안 된대.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치로 하나만 먹어볼 수 없을까요? 아니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네. 사장님께 가서 드세요, 사장님. 아,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싸주시는데. 몇 번이에요? 포장 몇 번이요? 아까 전화. 포장해 주신대. 포장. 아니 그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아니 조금 주신대. 자, 저, 아니 돈은 나중에 안 받겠다. 돈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거 돈 받는 게 아니라 애기 맛있게 먹으라 주는 겁니다. 와 사랑아. 네. 너 인사 드려야 돼 진짜. 인사하지 마. 늙어 보여. 그래도 인사 드리는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어머 다음에 아이스가 많이 해줄게요. 그러면 사랑아 우리가 다음에 네. 우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진짜 다시 한번 와보자. 네, 오케이. 가세요. 네? 오케이.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조심하세요. 죄송해요. 이 진짜 돈 드려야 되는데 사장님. 아니 아니 아니. 네? 나중에 받겠습니다 사장님. 아...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잘가.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해요. 사랑아. 네. 야. 그 사랑이가 사랑아 어머 세상에 사랑아 지금 우리 예약도 안 되고 그치? 네 포장도 안 되는데 사장님께서 주셨어. 지금 기분이 어때? 어 진짜 포장 응? 그 포장도 아니야 포장. 이건 사장님이 사랑이가 왔기 때문에 그냥 주셨어.
어? 기분이 좋아. 기분 좋아? 승리도 선물 승리도 이만큼 받았어. 승리도 여러분 떨어지잖아. 이만큼. 우와. 승리도 이만큼 선물 받았고요. 사랑이 선물 얼마큼 받았니? 사랑아. 사랑이 선물 이만큼 받았고 떡볶이도 맛보기 떡볶이 주셨는데 뭐 1인분 같이 주셨어. 와. 엄청 추워. 와. 그러면 사랑아. 네? 우리 네. 차 안에서 한번 먹어보자.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여러분 그렇게 먹기 힘들다는 빙수에 와서 앉아서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주신 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차 안에서. 어, 우리 사장님이 진짜 떡볶이 그냥 주셨어요. 이거 뭔지 우와. 아세요? 뭐예요? 치즈가루예요. 아 치즈가루까지 섞어주셨어요? 와 네. 대박 대박 대박. 와 엄청 맛있겠죠? 와 진짜 맛있겠다. 우리 사장님 인심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최고네 빙수야. 사랑이가 드디어 먹어봅니다. 엄마 물 준비해줘 물. 알겠습니다. 오,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짜자자잔. 어떤 사랑아? 왜? 너무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와, 아니 보니까 오늘 벌써 예약이 다 끝났어. 네. 새벽 3시에 와야지 먹을 수 있대 사랑아. 차 안에서 해야 돼. 그런데. 진짜 우린 예약도 안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맛보기 떡볶이가 아니라 그냥 1인분을 싸주셨네 사장님께서. 와 대박 대박 그쵸? 아빠 근데 꼬치 이렇게 한 개 꽂아서 먹어보는 건데 어 나는 그냥 꼬치에 꽂아서 좀 먹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와 이만큼 주셨어.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거 꼭 보세요 이 영상 꼭 보세요. 네 꼭 봐주세요. 사장님 빙수야 분식점에 들어가면 네 뭐 시키면은 뭐가 많이 나온다면서 어 동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튀김 한 가지 감자튀김도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앉자마자 아까도 말했듯이 우동하고 그리고 그런 거랑 팥빙수를 주셔요. 아 빙수랑 이거 다 서비스예요? 네 대박 대박. 와. 이번엔 제가 가루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 치즈가루예요? 맛이 어떤지. 아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네. 응? 먹어봐. 아빠도 먹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게 바로 빙수야 떡볶이집의 떡볶이입니다. 와, 어 진짜 이건 서비스가 아니야. 이건 그냥 1인분이야. 와,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와, 진짜.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다. 여러분, 이거 치즈 치즈 치즈. 맛있다. 왜 인기가 있는 줄 알겠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진짜 빙수랑 동그리를 못 먹어본 게 진짜 한이네 한이야. 우리가 다음에 한번 진짜 꼭 예약을 해서 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랑이가 빙수에 와서 떡볶이를 앉아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예약이 꽉 찼고 그리고 내일은 안 하신대요.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보기로 엄청 풍성풍성하게 주셨어요. 아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아 근데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죠 아빠?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자들도 엄청 엄청 저희한테 많이 주셔서 정말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너무 짱짱이었어요. 아 사장님 서비스 최고인데 그치? 너무너무 최고요. 아 진짜 사랑아 네? 그럼 우리가 다음에 예약을 해서 한번 와보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꼭 다음에는 예약을 해서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아 그래도 우리 미션 실패 아니다 그치? 네 그래도 떡볶이 먹었잖아.